대한민국의 14살 소년 근황 혈압주의. 파출소 내부 같은데요. 너도 와봐. 앉아있어. 너도 와봐. 네. 앉아있어. 그만하고. 씨발 어쩔 건데. 그만하고 앉아있어. 어쩔 건데. 그만하고 앉아있어. 나 와봐. 앉아있어. 뭔데? 응? 앉아있어. 뭐야? 아하. 뭔데? 응? 뭔데? 내가 사주고 싶어. 너 죽지 마. 아까 알려줬다며. 나 죽고 싶지. 이번에 죽어. 죽어. 내거 아니야. 앉아줘. 아까 풀어달라고요. 저 실수로 깡통 컸다고요. 앉아줘. 실수로 깡통 컸다고요. 야,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풀어달라고요. 이거 아쉬울 때만 중대만하고 뭐 하는 거야? 수갑을 찾네요? 와, 이게 수갑 찾기 쉽지 않은데. 한번 풀어주세요, 맞아 한번 가기. 응? 풀어주세요, 맞아 한번 가기. 나? 맞아 한번 가자고. 맞아 한번 갈래요? 맞아 한번 갈래요? 어이구! 아니 무슨 야 아니 너 풀어달라고 씨발 아하 야 그 야 풀어달라고요 이거 아쉬울 때만 존댓말하고 뭐 하는 거냐 경찰분도 기가 막힌 거야. 이 어린 놈이. 아휴 참. 파출소. 이건 말이 안 나오는. 말이 잘 안 나오네 진짜. 아 어떻게 이러 저럴 수가 있지? 아. 한 살 위에 일진령한테 보내주면 빨리 교화된다. 이거 박하영 같네. 병신 같은 새끼야. 씨발라마 와봐 와봐 마장 깔래? 아 머리가 아프네요 영상 보니까 어쩌다 저 수준이 돼버렸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런 경우 이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전에는 사회가 저런 친구들을 조금 안타까운 시선으로 이제 보게끔 만들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나 이제 아주 그냥 좀 그 콜라펀치 매력내 시발. 예, 워낙에나 좀 이제 그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인 화두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저런 새끼들을 굳이 뭐 교화시키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봐야 될까? 예. 뭐 진짜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저 안타깝죠. 14살인데. 저런 새끼들 갖다 그냥 닭모이통에 갈아가지고 그냥 소각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죠. 사람으로서.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환경이 근데 여러분들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환경이 나쁘다 그래서 다 범죄를 저지르진 않거든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세가 기울고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악마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는 있지만 참고 견딜 뿐이죠. 성질 같아서는 예, 뭐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냥 확 다 그냥 예, 다 때려 부셔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마음속에 우리가 다 악마가 있지만 참고 견디는 거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어리다고 피해자의 고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도 아닐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년 촉법 소년 예
범죄자의 미래를 위해서 피해자가 희생을 해야 될까요? 범죄자의 미래보다 피해자의 미래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래서 촉법 소년이고 자시고 그냥 예 경찰 곤봉으로 대가리 한 대 까면서 좀 공권력이 좀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예 말 한마디 잘못하면 stop, hey kid, stop 하다가 바로 예, fuck you 하면은 바로 그대로 대가리 잡은 다음에 싸대기 그냥 때려버리든지 아니면 아사발이 그냥 그대로 걸어가지고 예 몸으로 눌러버리겠죠. 짓누른 다음에 수갑 채우고 예 만약에 폭력을 가했다 바로 죽방 날아가거든요. 뭔가 그런 것처럼 이제 공권력이 좀 강화가 돼야 저 어린 놈의 새끼들도 깝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경찰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했던 그런 그 어린 놈의 새끼가 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다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요. 제발 환경 탓, 뭐 태생 탓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성악설을 좀 믿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좀 인간은 좀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얼마나 잘 예, 스스로 컨트롤 하느냐에 따라서 지성인으로 갈리고 짐승으로 갈리겠죠. 예. 제발 저런 새끼들 좀 교화를 시킨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아예 저런 새끼들은 아예 그냥 사회적으로 좀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14살에 수업을 차고 어딜 씨발놈이 저거. 하, 참. 예.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시대에는 저런 새끼들은 그 정말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경찰분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예 뒤지게 패지 않았을까. 안 처맞고 자란 결과가 저런 결과물이지 않을까요? 그냥 그야말로 나음 당했다. 그야말로 부모도 성욕 부산물로 저 새끼가 태어났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런 휴지로 갔어야 될 새끼가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씨발 14년 동안 소년원 갔을 것 같음. 예. 애 새끼 막 싸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 저런 새끼들이 이제 소년원 가고 뭐하고 이제 그쪽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예. 라인만 딴 문신에다가 예. 뭔가 그런 그 성장 배경 그게 좀 뭔가 그런 게 그려져요. 예. 똥 문신해가지고 예. 나중에 미래가 그려지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다뤄볼게요. 다음 방금 올라온 소식인데요. 잠수교 집 사장 여친 폭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인데요. 방금 올라왔습니다. 자, 이 돌아가신 분께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된 대상은 김용식입니다. 이 해방촌의 잠수교집. 네. 여기서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나 봐요. 매일 12시 오픈, 새벽 2시 마감. 지금 이제 통화 녹취된 통화 내용을 올리고 거기다가 예. 이제 이 여성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여자친구였는데요. 자기 집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그 네. 외국인 여성분들을 이렇게 차에 몰래 이제 그 데리고 잠깐 불러내서 뭐 성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뭐 매매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거를 이제 그 사실이 이제 그 저 자기 조카에게 얘기를 하고 뭐 여러 여자를 좀 건드렸다. 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친 계정으로 저거를 다 올리고 몇 시간 전에 예, 생을 마감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김용식이랑 2년 만났습니다. 8개월 동거한 사람입니다. 이런 개쓰레기란 인간이 지가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도박에 기집질에 폭행, 성폭행, 성추행, 성매매, 공금, 횡령, 미친 짓 다 하고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전 개쓰레기한테 0.1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신고 당한 것부터가 굉장히 수치심이 듭니다.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면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로 풀려나겠지만 전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김용식은 쓰레기예요. 김용식 때문에 조사받느니 저는 제 인생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을 기만하고 유린한 죄. 제가 죽어서도 김용식을 저주할 겁니다. 더럽고 추악한 김용식. 지옥같은 하루가 될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임신 중절 수술 후 몸져 누워있는 사람 뒤로 더러운 새끼. 개만도 못한 김용식. 내가 널 진짜로 지옥 속에 쳐넣을 거야. 몇 달 지옥 속에 살았겠지만 앞으로 더 지독한 지옥 속에 살아라. 근무 시간에 차로 불러내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랑 이렇게 성관계를 맺고 그랬다. 그걸 이제 조카에게 얘기해가 조카가 나한테 얘기해주는 바람에 이거를 내가 알게 됐다. 김용식의 모든 앞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요.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나요? 뭐 이런 일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게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삶을 이렇게 보면은 저런 시간은 아주 그냥 그 굉장히 좀 예. 파편에 불과한 그런 시간들인데 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을 텐데 굳이 좀 그런 생각이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절 수술 이거는 조금 크긴 크다. 코트야. 표예림 씨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들 사과 못하게 한 것도 한번 보자. 볼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나갈게요. 카라큘라 채널이네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표예림을 학폭했던 4명의 지목된 가해자들 중 남땡땡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가해자들은 지금이라도 표예림씨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남땡땡씨가 다른 3명의 가해자들에게 너네 미쳤니? 니네 이거 인정하면 니네 인생 좆되는 거야. 니네 얼굴 다 팔렸잖아. 이것들이 미쳤나봐 진짜. 야 개소리 하지마. 니네 때문에 나는 뭔데?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야 그리고 우리 그렇게 심했어? 아니잖아. 인정하기만 해봐 니네. 이랬다란 얘기죠. 남땡땡씨는 현역 군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만약 학폭 사실 인정하여 집행유예라도 받게 된다면 남땡땡씨는 직업을 잃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얻게 된 군무원이라는 직업인데 어디 한번 그 군무원 자리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대령님 상관에게 연락을 취했나봐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맞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학교폭력 피해자 관련해가지고 대령님께서 근무하고 계신 부대에 땡땡사단의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응급구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실로 말씀을 좀 여쭙고자 제가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예.
9분 5초에서 9분 27초 채널 개선해서 여론 좀 펼치겠다고.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 카라클라. 보내주신 이 모든 자료들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하였고 이렇게까지 자료들을 모아온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가해자 남모 씨는 자신들도 신상이 공개된 이상 더 이상은 방관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여론전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표현 가해자 동창생이라는 익명 유튜브 채널이 만 이거는 남땡땡이 만든 채널이라고 봐야겠네. 그죠? 이건 남땡땡이 만든 채널이라고 봐야겠어요. 예. 스스로 절대 인정은 하지 않겠죠.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로 거짓말 탐지기를 저 도입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쉽지 않겠어요, 이 싸움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 동창생들의 증언으로 가게 된다면은 꽤나 큰 어떤 그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거를 다룰 때 있어서 이분이 저 카라큘라 님도 탐정 뭐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건 있지만 그냥 똑같은 일반인이에요, 여러분들. 예. 이분이 어떤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자신의 얼굴 신상 공개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 영리적인 이제 그 채널의 목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사회에서 이런 좀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레카라면 레카겠지만 얼굴 깐 레카는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뻑과 같은 씨발 새끼만 아니면은 저는 이런 거는 아주 예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트야. 얼굴을 땄다면 구. 그래서 알아낸 결과 뜻밖의 사실 하나를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4명의 지목된 가해자 중 남모 씨를 제외하고 이 3명의 가해자들은 지금이라도 표예림 씨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 이 남모 씨가 다른 3명의 친구들에게 절대 니네들은 인정해서는 안 돼. 요게 이제 잘 풀릴 수 있다면 3명은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좀 구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남땡땡 씨에게 이런 오류가 뭐 발생했네요.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남땡땡 씨에게 이제 여론이 완전히 쏠리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과하는 방식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탁상 공론하듯이 그렇게 얘기해서 아 예림아 내가 미안하다 예림 손 잡아주면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 표예림 씨가 울고 있고 그 손 잡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 명이서 조금 뭐 보이는 모습이 약간 연출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표예림 씨 서 계시고 세 명이서 이렇게 싹싹 빌고 진짜 울부짖으면서 미안해 예림아 내가 그럴 줄 몰라서 미안해 예림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꼭 이 죄를 꼭 갚을게 예림아 미안해 이런 것들이 좀 동영상으로 담기게 된다면은 약간 예 인과응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예 그 남땡땡 씨 요분은 어떻게 될지 그런 결말이면 참 좋겠네요. 네. 그런 결말이면 참 좋겠다. 근데요 이거 금방 또 잊혀져요. 우리나라 그 여론 그 저 특성상 예. 이슈가 없어서 그러지 시간 좀 지나면 또 금방 잊혀져요. 그거를 노리고 있는 게 남땡땡이고. 그
그렇지 않습니까? 예. 코트야. 근데 사과하는 순간 인정하는 꼴이라 지직업이라서 절대 안 함 키우 키우.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복수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학교에서는 찐따였던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 많은 스펙을 쌓고 사회에서 성공한 사회의 일원이 된다. 이것이 가장 멋진 스토리거든요. 예. 이것이 가장 멋진 스토리죠. 나중에 나이 먹고 학창시절에 그 화려했던 과거를 못 잊어서 그 과거 속에 살려고 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일진 애들이 보통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과거에 내가 괴롭혔던 애, 과거에 좆밥이었던 애, 얘가 지금 뭐하고 지내고 있나 쓱 들여다보다가 보는 거죠. 너무 성공해서 잘 살고 있고 와이프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고 과거에 그 찐따 같던 친구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자괴감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죠. 예. 과거에 그 아주 아팠던 기억,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상념 덩어리 마냥 이거 짐처럼 이제 질질 끌고 다니는 것처럼 괴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예. 괴로운 것들은 최대한 빨리 털어내고 앞으로 인생을 사는 게 저는 더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트라우마 속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데 달라질 게 전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상처를 100%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남에게 상처를 얘기했지만 그 공감 능력이 아무리 타인에게 발휘된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100%의 상처를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예. 내가 받은 상처는 온전히 나만이 기억하고 있고 그 데미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나만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상념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인생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게 쉽나? 쉽진 않죠. 당연히 쉽진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순간, 그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는 나를 지켜주는 벽이 돼요. 예,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굳건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당했던 거는 지금까지 형이 성공했으니까 복수했다고 느껴지냐?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지만 저는 선배에게도 많이 두드려 맞았었고 예, 좀 불합리한 일들을 좀 많이 겪었었는데 결국 그 새끼들 나이 먹고 얼굴 이제 누구라고는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새끼들 지금 사는 꼬라지 보면은 내가 참 잘 살았다 싶어요. 예, 너무 꼬수어요. 너무 꼬숩고 그냥 병신처럼 살고 있는 그 화려했던 학창 시절을 못 잊어서 아직까지도 코트야. 예, 드라마가 사람 망친다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꼬라지 보고 있으면은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개병신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안타깝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성공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이 새끼들 학창시절이랑 다르게 사회에 나가고 나서 돈 좀 벌고 성공하고 자기들이랑 격차가 좀 벌어지니까 아주 피해의식이 그득그득해가지고 존나 친구관계 유지하기 개 힘들다. 태훈아 술 먹고 전화 왔더라고요. 예. 결국은 병신 인생을 사는 새끼들은 병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예. 신경도 안 써요. 과거에 그랬건 저쨌건. 예. 내 인생만 잘 살면 된다. 예.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굳이 복수하려 들지 마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은 강가의 시체가 코트야 흘러갈 것이다.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뒷짐지고 코웃음 쳐지는 정도랄까. 예. 그런 거죠. 복수하려 들지 않아도 예, 가만히 내가 내 삶을 잘 살다 보면은 예, 카르마라는 게 오죠. 예, 그런 겁니다.
전 진짜 카르마 있는 것 같아요. 예. 어퍼 싸우면은 그 어퍼 스택이 터져갖고 나중에 한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도 한번 어퍼 스택 쌓아서 예, 어퍼 스택이 터져갖고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성찰 진대네 예.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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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 오진의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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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지금 게스트 분 오신 것 같아요. 랄프야 좀 치워줘 뒤에. 예. 아마 식사도 딱 맞춰서 온 것 같아요. 10분 남았던데. 근데 제가 뭔가 이런 학폭 관련 뭐 이런 것을 다루면서 내가 이런 거를 과연 다룰 만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다룰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방송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직업의 특성상 이런 것들은 저의 잘못을 살짝 배제해 놓고 제 3자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과거에 내 잘못을 전혀 모르고 이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면서 항상 양심에 찔려요. 예. 그러나 내가 이 직업을 택했을 때 나는 언제나 내가 개가천선했다라는 것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제가 이 일을 당장 때려치면은 전 그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킹반인이죠. 하지만 이 직업을 택했을 때 많은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지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건 제가 지금 복귀한 지 1년 좀 넘었죠. 1년 2개월? 예. 예. 1년 2개월이 좀 넘었는데 어쨌건 뭐 지금까지 크고 작은 어떤 그런 일들이 없어서 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좀 무사고 운전으로 계속 쭉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겠죠. 그때 되면은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예.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아 뭔가 이런 소식 다룰 때도 뭔가 좀 그랬어요. 예. 녹화를 또 싹 끊고